왕비 마마,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기탄 없이 말하게 망갈라. 왕비 마마, 폐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.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? 사실입니다. 누가 폐하께 감히 위해를 가한단 말인가? 왕비 마마십니다. 망갈라. 제가 듣기로 열 달을 모태에 있다 태어나는 아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출산을 할 경우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답니다. 저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는데, 근데 점성술사들이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더군요. 그래서 곧 여기를 떠나십시오.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나겠네. 당연히 대바다하러 떠나야지.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못해.